KBS 월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딘입니다. 네, 페스티벌 올 여름에 페스티벌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많이 참가하고 그랬는데 썰솔 페스티벌은 되게 라인업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도 많이 나오고 뭔가 라인업들이 되게 화려해서 저도 처음 그 라인업들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멋진 아티스트들과 한 자리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이제 공연을 통해서 많은 도시들을 가보긴 했는데 이제 유럽 쪽을 한 번도 못 가봐서 프랑스 파리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사실 겸사겸사해서 많이도 보잖아요. 구경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일단은 프랑스에 제 음악을 듣고 계신 제 팬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꼭 한번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음악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이 제일 좋긴 한데 마이클 잭슨까지 닿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알리아라는 R&B 여성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그 아티스트랑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요. 아, 알리아라는 R&B 아티스트가 이제 되게 이제 실력도 있고 굉장히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아티스트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게 됐어요. 그래서 네, 많은 가수들이 지금까지 뭔가 추모곡도 만들고 트리뷰트 형식으로 곡들도 많이 만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그런 아티스트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옛날 노래인데요. 샤킹 블루의 비너스라는 노래는 여름 때마다 제가 즐겨 듣는 곡이고 그 다음에 더 블랙키즈의 She's Long Gon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희한하게 저는 이제 R&B 아티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락 음악을 찾아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곡들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She's got it. Yeah baby she's got it.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일단은 본인의 색깔이 가장 중요한 어느 직업이나 그렇겠지만 이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도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수뿐만 아니라 여러 직업을 이제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본인을 믿으면서 열심히 꾸준히 자신을 믿으면서 해나가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Fancy Child는 이제 지코라는 친구와 페노메코라는 친구하고 이제 크러쉬, 뭐 스테이튼,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크루인데요. 이제 크루를 만들기 전부터 되게 뭔가 자주 만나서 놀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들인데 뭔가 같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 좋은 무브먼트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까? 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무브먼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사실 정체성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저희가 해나갈 행보로서 이제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난 지금 돈키호테처럼 정처 없이 네 사랑을 꿈꾸네. 난 내 눈만 봐도 텅빈이 밤을 다 채울 텐데. 근데 그게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미셸 공드리던 그런 감독의 그런 사랑을 소재로 했지만 되게 좀 특이하고 새롭게 풀어내는 방식의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영화 OST는 스타워즈 OST를 가장 좋아해요. 네, 왜냐면 그 노래를 들으면 진짜 너무 그 광활한 우주가 떠오르고
정말 그 스타워즈에 잘 어울리는 OST를 만든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 OST. 네, 듣겠습니다. 다을이 너무 귀엽고 진짜 제가 진짜 다을이 사진을 봤을 때 진짜 저 어렸을 때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약간 제 어렸을 때 사진 약간 보고 진짜 놀랬고 너무 이쁘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 다을이, 다을아, 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쓱쓱 무럭무럭 자라길 바랄게. 언제 한번 꼭 보자. 안녕. 만들었던 세계도 더 작아질 텐데 그리움만 꽉 차겠지. 지루한 하루들을 보낸 후 보름 따 하늘에 뜰 때쯤에 클럽에 가면 전 진짜 저랑 클럽을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 전 되게 아무것도 안 해요. 클럽 가면 그냥 고개로 좀 이렇게 리듬을 탄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사실 그 클럽에 나오는 음악들이 되게 비트감도 있고 좀 빠르잖아요. 네, 사실 네. 네, 이렇게 일단 원더리 무드 정글이라는 앨범을 발표하기 위해서 되게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꼭 그 새로운 앨범을 통해서 만나 뵙고 싶고 앞으로 나올 앨범들이나 많은 곡들에 대해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KBS World Radio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